자, 요번에 이제 관련된 내용은 고구려의 멸망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강독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화면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그 고구려의 멸망 과정을 이제 좀 보기 위해서 그 원인이 되는 게 뭐냐. 일단은 민심 이반을 볼수 있어요. 그 영개소문의 독재에 의해서 민심 이반을 이제 볼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도층 간의 어떤 갈등도 볼수 있죠. 영개소문의 죽은 후에 지도층 간의 어떤 갈등. 그것을 이제 볼수 있는 것이 뭐냐면 두 가지 사건을 볼수 있는데, 영존토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영개소문의 동생이죠. 영존토가 그 신라에 투항한 사건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형제 간의 내분이죠. 영개소문 그 아들은, 그 알려진 기로는 이제 세 명의 아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남생, 그 다음에 남검, 남삼,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이 있었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셋째 아들인데, 이 영개소문의 막내집 그 자리는, 이 남생이, 대막내집은 막내지는 이 남생이 그 이어받았다고 하죠. 근데 이 남생이 이제 지방 시찰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당나라가 첩자를 보내서, 신라가 첩자를 보내서, 이 형제간을 이간질시켜요. 그래갖고 이제 서로 못 믿게. 결국에는 남건과 남상이 평양에 있다가 여기에서 이제 자신이 정권을 장악을 해버리고, 남생은 동생한테 배반을 당하고 나서 이제 국내성에 응거했다가 당나라에 투항을 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당나라가 그 뭐냐면 그 곡을 칠때 앞잡이 노릇을 해요, 이 사람이. 자, 그다음 세 번째로는 그 당나라의 어떤 전략의 변경,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당시 이제 당나라는 초기 때는 이제 그 전면전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게 안시성 전투 같은 거 있죠. 예. 안시성 전투에서 그 패배한 후에 방향을 돌리죠. 어떤 식으로 나당 동맹을 맺어서 이제 그 남쪽에서는 나당 동맹을 맺고 치고, 이런 식으로 북쪽에서는 거란이나 말갈 족들을 자기 밑으로 예속시켜요. 원래는 이제 이 거란과 말갈은 고구려 세력이었는데, 그들 중 상당수를 당나라로 예속시켜서 이 거란병과 말갈을 이용해 갖고 고구려의 북방을 쳐요. 북방을 수시로 쳐. 수시로. 그러니까 이제 그 당나라의 어떤 정예병 대신에 거란과 말갈병들을 이용해서 고구려 북방 여러 성들을 수시 쳐 갖고 진을 빠지게 만들어요. 소모전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고구려가 점점 힘을 잃어가지고, 이때 이제 그 고구려 멸망을 당시에는 이미 요동방어선 일대의 성들은 대부분 그 당나라로 넘어갔다고 보는 게 학계의 이제 일반적인 견해예요. 예.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에는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백제를 멸망시킨 후 신라와 당은 곧바로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서두렀다. 당은 백제를 멸망시킨 이에 소정방이나 개피할록 같은 등으로 수륙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공격하게 했고, 신라는 이들에게 군사와 군량을 보급했다. 이때 당의 수군은 대동강이 거슬러가 고구려 수도 평양성을 포위하고 6, 7개월 동안 공격했으나 영개소문의 강력한 반항에 부딪혀 참패하고 철수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상으로 알려지지 않지만 당나라의 2차 침입이에요. 이때까지 대규모 침입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한편 육군은 압록강에서 영개소문의 아들 남생이 거느린 고구려군을 저지했고, 김유신이 이끈 신라군은 혹독한 추위와 고구려군의 저항을 무릅쓰고 평양성 가까이 진격했으나, 소종방의 소군이 철수하자 역시 대도했다. 그러니까 평양성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당나라가 이제 김유신과 같이 협력해가지고
뭐냐면 그 공격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공을 공격하기 위한 거냐. 일단 철수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병력 그 군량이 필요하죠. 철수할 때까지 그 공격을 도와갈 때 군량을 대기 위해서 김유신을 불러온 거야. 그래서 김유신은 노구 입고 갔다가 이제 당한 거죠. 예, 배신 당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물러나게 되는데, 자 이와 같이 나당군의 침입을 막는 데 성공했으나 거듭된 외환 후 국력의 수모되었고, 그 다음에 연개소문의 독재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평이 높아지고 있었다. 또 박건우는 고구려의 지배하에 있었던 건한종과 말가죽이 당에 복속하게 되어 요동방어선이 점점 약화되어 대당황제에 불리하게 되었다. 이때 마치 고구려 집권층 내 내분이 나죠. 그것은 665년 연개소문이 죽고 장자 남생이 대망리가 되어 정권을 잡자 두 동생이었던 남건과 남산이 힘을 합쳐 남생을 몰아내고 남건이 스스로 대망리지가 되니, 이에 남생은 옛사원이었던 국내성으로 닫아가 당의 원군을 청하게 되었고요. 또 같은 해에 연개성은 동생이었던 염존토가 12개 성을 들어서 신라에 투항함으로써 고구려 자체 분열로 약화의 길을 걷게 되었다. 자, 당한 이를 기회로 재차 고구려 침략했고, 이때 이제 이세적이 이끈 당군은 신성, 부여성을 비롯한 요동방면의 여러 성도 함락된 시킨 후 압록강을 건너서 평양성을 포위했다. 자, 신라도 김인문이 대군을 거느리고 평양에 이르러 당군과 합사했다. 나당 연합군의 공격을 받은 평양성의 고구려군은 분전했으나 결국에는 내분이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제 성문을 이제 성을 공격해갖고 함락한 게 아니라 내분 때문에 뭐냐면 그 안에서 문을 열리는 바람에 고구려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당은 평양에 육도읍의 하나의 안동도읍을 두죠. 안동도읍을. 이 안동도읍을 두고 서린기도 하여금 2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키게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 유민들이 곳곳에 국가 보훈운동을 일으켰고요. 특히 권모잠은 고자왕의 서자였던 안승을 왕위에 받들고 지금의 한성, 그러니까 이제 서울이 아니라 지금 제령을 얘기해요. 그때는. 자, 근거지도 부흥을 도모하고 백제 고구려 멸망 후 당과 적대 관계에 있던 신라의 사람을 보내 원조를 청하였다. 신라는 안승을 그 금마저에 있게 하고 고구려 왕에 봉하더니 나중에 보덕공왕으로 임명하여 고구려 유민을 모아서 당의 세력을 축출하는 데 성공했다. 자, 요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보덕국가 관련돼서. 자, 익산에서 고구려 왕을 봉하고 뒤에 보덕국을 이제 임명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신라의 제후국을 삼은 거야. 보덕국이라는 말은 자체가 신라의 은혜에 보답하다라는 뜻이야. 예. 그래서 이제 안승이 이제 보덕공왕 그 임명하고 고구려 유민을 이용했고 당의 세력을 축출하는데 이용한 거죠. 근데 나중에 이제 나당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보덕국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당시 보덕왕 안성을 불러서 신라의 귀족들과 이제 결혼시키죠. 이게 예전에 하면 시어머니 나왔죠. 결혼시키고 그냥 금성에 사기에 그리고 보덕국을 없애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보덕국민들이 반란도 일으키고 그래요. 이게 예전에 한번 결혼 동맹하고 결혼 관련된 관련돼서 기출에 문제 나왔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와 같이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은 신라와 당의 연합 접전 후그 백제와 고구려도 차례로 붕괴되어 통일신라가 기착되었다. 그러나 만주 지방에서 고구려 유민이 세웠으면 이제는 우리 민족은 남북국가의 병립을 보겠다. 남북국 시대를 맞게 되죠. 자,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삼국의 대외관계에 관련된 내용을 깜빡했고 교과서 내용도 있는데 그걸 이제 발췌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충자료를 실어놓지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요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같이 할게요. 들어가기 전에 먼저 그 관련된 이제 삼국 대외관계 관련된 수당전쟁 관련된 내용을 그 교과서 찾아가지고 한번 발췌를 하고 발췌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진행을 할게요. 다음 시간에. 자, 그러면 고대 사회 정치 구조와 사회를 보죠. 이제 정치 구조 사회 보는데 잠깐만요. 보충자료 좀 펴놓고 할게요. 자, 고대 사회에서 이제 정치 구조 사회를 좀 보면요.
이거 좀 쉬고 얘기를 하죠. 여기 보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고대 국가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이 돼요. 그래서 왕을 중심으로 해갖고 중앙집권적 그 고대 국가로 발전하고 군량 세력들은 이제 힘이 약해지면서 왕권에 예속화되죠. 그리고 중앙은 올라와서 국왕권과 결합돼 귀족 신분을 이제 보장받고 신분제도 통해서 그걸 보장받게 되죠. 이게 대표적인 게 신라의 골품제잖아요. 그리고 이는 신분제는 또 강등제하고 연결돼 있어. 강등제하고 그래서 관료 조직과 이제 연결돼서 같이 운영된다. 강등제하고 연결돼서 이게 고대 국가의 특징이고요. 자, 요건 앞에는 이제 좀 읽어보고 그냥 각자 어디를 보시냐면 고구려 정치와 사회부터 볼게요. 고구려 정치와 사회. 자, 예전에 고구려 간등 조직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고구려 간등 조직은 되게 기록에 따라 다르지만 10간등에서 14등 간등으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기록에 따라 좀 달라. 왜냐면 이 중국 측 기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10간등에서 14등 간등 이렇게 이제 4개로 나눴고 그다음에 크게 이제 형계율과 사자계율로 이렇게 2개로 나누죠. 간등을 이거 예전에 한번 기초에 그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고구려가 고대 국가로 발전한 이후에 강력한 왕권 아래 정비된 정치 조직이 형성되었다. 우선 고대 국가의 고구려에서는 계도부의 고씨가 세습적 왕위에 올랐을 뿐 아니라 형제 상소에서 부자 상소로 발전하여 왕권이 보다 공고해졌고. 이제 고구려는 왕조인 고씨가 대대로 왕위를 계승하여 대외발전의 중핵이 되었으니 지금 남아있는 광개토대왕비나 장군총 등 왕내에 거대하면 당시 왕권이 강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종래 오부족의 족장들이 귀족으로 전환하여 그 고위 관직을 임명되고 정치에 참여했다. 이 가운데 이제 왕족인 계루부의 가 일귀족의 지위에 있었음은 물론이고 이 밖에 전 왕조였던 손오부, 왕비족이었던 전로부, 예, 전 연나부라고 하죠. 연나부 대민들이 고추가라는 칭호를 받았다. 고추가라는 명칭 좀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이 고추가는 계로부, 그다음 손오부, 전로부의 적통 대인들, 우두머리들에게 주어진 칭호가 고추가야. 예. 자, 그다음에 이와 같이 고구려에서는 국왕과 귀족이 연합하여 정치를 주도하게 되었다. 자, 여기서는 고구려 간등 조직이 쭉 나오는데 고구려 간등 조직은 그 중국의 역사책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10간등부터 있고 13, 14등간까지 하는데 이건 아마 그때그때마다 정비되면서 이런 간등 체제가 바뀐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고구려는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정비된 간등 조직을 설립했다. 이미 초기 국가 때 위지 동의전에 기록되어 있듯이 상가 등 10개 강등이 마련되어 있었고 그 고대 국가로 발전하면서 보다 조직화된 간등체계가 편재되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기록에 보면 이제 그때그때마다 간등 조직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요. 자, 하여튼 이때 이제 간등은 초기 국가 때는 종래의 대가들이 부족적 정통의 일부를 인정해 주었던 것을 고대 국가에 들어와서 이들 대가 세력을 왕권에 통합되면서 분화 정비되었다. 예. 그래서 이제 고구려 간등 조직을 형계열과 사자 중심으로 이제 보는데, 요게 이제 기출 문제 나왔죠? 네, 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한원의 기록에 된 14강등 보면, 태태형이라든지, 조이두 대형이라든지, 대형, 소형, 제형 같은 형계열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그또 하나의 계열로서는 태태사자, 대사자, 바지사자, 상위사자 같은 사자계열이 있어요. 자, 그러면 형이라는 게 뭐냐? 보통 형은 맥족의 이제 그 사회에서는 연장자, 또 가부장 쪽 족장의 의미야.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부족장 중에 세력 범위에 따라서 세력의 높낮임에 따라서 형의 계열의 그 간등으로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좀 약간 큰그 족장들은 대형, 좀 작은 족장들은 소형 이런 식으로 이제 줬던 간직 체계가 형 계열이죠. 자.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한번 읽어볼게요.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 기출문제 나왔죠. 자, 형은 경장자 내지 가부장 쪽 족장의 뜻을 가진 것으로 종래 족장 세력들이
집권적인 왕권을 통합 편제하는 과정에서 각기 그들의 종족 기반에 차이다. 그러니까 세력권에 따라서 개편된 것이다. 이거 외워두세요. 예전에 기출에 언급됐던 거야. 사자 계열은 사자는 원래 조본을 거느리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삼국지 위지동이전에 나오죠. 이건 행정적 관리 출신이 그들의 지위에 따라 여러 간도와 분화 편제된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 이와 같이 처음에는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계열이 고대 국가에서는 하나의 간등 체계 안에 통합 편제되었다. 자, 그 다음에 고구려 중앙정치 제도는 각부 및 간직명에서 기록된 것이 본데, 이거는 간등이 곧 간직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보인다. 다만 대대도라 수상으로서 국사를 총괄했고요. 자, 이 대대도는 이제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 기출문제 나왔어. 그래서 대대도를 이제 선발할 때는 이건 왕이 이제 뭐냐면 임명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의 귀족들 합의를 통해서 임명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만약에 적당한 귀족이 없고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날 경우에는 심히 강한 자가 서로 싸워가지고 심히 강한 자가 이제 그걸 차지하게 되고, 왕은 단순히 이제 딱그 싸우면 왕은 문을 닫고 있다가 싸워서 이제 이긴 자가 이제 노크를 두드리면 와서 대대도 자리를 임명한다.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대대도 관련된 내용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는 그 귀족에서 선출되었다. 예. 그래서 대대도가 수상으로서 국사를 총괄하고 또 그는 귀족들에 선출됐다 하니 귀족의 합자 제도가 있음을 알수 있다. 자, 이는 고대 국가에서 왕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귀족들과 합자 정치를 이루어줬고 당시 귀족 연합 체제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다음에 또 말하는 오후 간등인 조위 두대영부터는 국가의 기밀 사무에 참여하고 장군이 될수 있는 것은 귀족들 사이에도 신분이 구별될 수 있었고 최고 그 귀족들은 정치와 군사의 실권을 장악했음을 말해준다. 고구려 후기에 보면 망리지, 그 다음에 대망리지라는 것도 있죠. 이런 간직문들은 뭘 담당하냐면 군사를 담당해요. 군사. 그래서 일간등 일품간에 비해서 최고 간직으로서 정권과 군권을 가진 존재로서 전제 정치란 연개소문과 그의 아들이 그게 이제 계속 세습이 된 거야. 원래 망리지라는 간직은 연개소문 집안이 계속 이어받은 그 간직이었어요. 원래 그 당시에 세습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적으로는 대대도보다는 밑에요. 대대도는 밑에고. 그렇지만 이제 정확한 기록이 없어갖고 이제 그 간직이 어떤 서열인지 잘 모르겠지만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어. 실권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연개소문이 권력을 차지해도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망리지 지위를 그냥 그대 버리지 못하죠. 거기에다 이제 대자만 갖다 붙여가지고 뭐 계속 유지가 되는데 그건 아마 군사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것도 또그 아들들에게 남생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또 세습시키고 이건 뭐그 지금 북한이나 중국하고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중국이나 북한은 그 주석이나 청석이 이런 간직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서열상은 높지만 실권이 없어요. 제일 실권이 뭐예요? 예. 군사주석위원회 주석, 군사위원회 주석이죠. 국방위원회 주석. 네, 그래서 군대를 장악하는 사람이 실권을 갖고 있잖아. 이런 거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지방조직을 이제 좀 볼게요. 네, 고구려 간등조직 봤으니까, 고구려의 이제 지방조직 정비를 이제 고구청왕 때부터 이제 거슬러 보고 있지만, 고구청왕 때는 중앙조직 관련된 내용이고, 실제로 이제 지방조직까지 해서 완비된 것은 이제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소순이 왕 때도 보고 있어요. 소순이 왕 때. 예. 자, 한번 볼게요. 자, 고구려는 전국에 걸쳐서 지방행정 조직을 정비했고, 중앙 집권적 통치를 하였다. 왕경. 그러니까 왕경은 국내성이에요. 여기서 왕경은. 예. 자, 왕경은 고대 국가 초기 단계인 고구청왕 때 이미 종래에 부족적인 정통을 가진 오구가 행정적인 오구로 바뀌었죠. 고구청왕 때 이제 청왕 때 얘기했죠. 전국에는 또내 동서 남북 해가 5부로 나누고 각부에는 욕살이라고 불리는 지방 장관이 대성에 머물렀고요. 그리고 각부에 각 성이 딸려 있어 천령 근지 또는 도사라고 불리는 성주에서 통치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삼국시대 때는 기본 하부단위, 그러니까 행정단위의 제일 말단 기구가 성이에요. 성. 성. 네. 왜 성이냐? 그 당시에는 삼국 간의 전쟁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순 그 행정구역이 일종의 군사구역이라고 일치됐고, 그리고 방어의 그 뭐냐면 적합한 성이 제일 행정단위의 말단 기구였어요. 네, 이런 것들은 좀 알아두시고, 이건 고구려뿐만 아니라 신라나 백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욕설이나 천령금지 이런 사람들은 되게 행정권하고 군사권을 같이 겸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 정복전쟁 와중이기 때문에 삼국이 대투쟁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하여튼 고대 국가 지방제도가 중앙집권제에서 군사조직을 알수 있다. 또한 그 고구려는 상경제를 실시했어요. 그래서 수도인 평양성 외에도 국내성, 충구와 편성 이렇게 별도를 두어서 상경을 두었다. 이 상경은 정치, 문화적 중심지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방의 감시, 견제하는 기능도 있다. 그래서 상경제도의 역할을 쓰면 요거 쓰면 되겠죠. 뭐 나올 가능성은 없긴 하는데, 예.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 사회구조를 보면 왕족인 고씨와 그 다음에 오부 출신의 귀족들이 지배계층으로 연합하여 정치를 주도했고요. 합작제도의 존재나 최고계층의 그 귀족들이 정치와 군사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으면 바로 이런 귀족 연합적인 정치를 반영하고 있다. 그다음 한편 이들 귀족들은 국가를 보존하고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윤령을 제정하였고요. 또 반역자나 패군자, 살인자를 죽이고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12배를 배상하는 것. 이걸 일책시비법이라고 하죠. 자, 요거 예전에 한번 시험에 문제 나왔나? 네, 나온 것 같아. 제 기억에는. 이거는 부유하고도 비슷한, 부유도 이런 비슷한 그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다음 우마를 죽인 자는 노부로 삼는 등 엄한 헌벌을 만들어서 사회 질서를 유지했다. 자, 고구려의 일반민들은 대체로 농민들이고, 당시에 그 농민들은 단양 적성비에 보이는 고구려의 이른바 전사법으로부터 집단적 공동경제화했던 모습도 나타났지만, 자, 고구려의 이제 그 전사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에워 주실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집단적 공동경작을 했다고 돼 있는데, 일단 요 밑에 보면 그 당시 백성들이 마전을 공동경작을 하고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신라나 고구려도 그 당시에는 농업 생산력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개별 경작을 못하고 집단 경작을 이제 했다는 걸볼수 있어요. 집단 경작은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농업 생산이 낮을 때 집단 경작을 이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왜그 당양 적성비의 전사법이 나올까, 고구려에? 왜냐하면 당양 지역은 예전부터 신라와 고구려의 접경 지역이에요. 그래서 때에 따른 뭐 신라 넘어가고 어쨌든 고구려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고구려의 어떤 유죄 이런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 그래서 예전부터 내려오는 풍습 같은 것들, 생활 방식.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전사법, 고구려 전사법이 당양 적성비에도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예,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게 요거 부분이 나오는데, 자, 요걸 이제 읽기 전에 고대 사회 특징을 좀 봐야 돼요. 고대 사회에서는 농업 생산력이 그렇게 높지 못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다 보니 개별 경작보다는 집단 경작을 주로 이제 많이 했고, 그리고 토지의 비옥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 토지의 비옥도가 좀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토지를 기준으로 세금을 걷는 것도 있겠지만, 토지보다는 어딜 통해 그 머릿수,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세금을 걷었어요. 성인 남자. 이걸 인두세라고 하죠. 인세. 그래서 이제 토지나 재산에 걷는 세금을 이제 호조라고 하는데, 이 호조의 비율보다는 인두세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는 거야. 예. 요게 이제 고대 국가의 그 특징이야. 고대 사회라 사회 경제 특징이죠. 그래서 오직 나중에 이제 인두세가 아니라 토지의 이제 비중에 대해서 세금을 걷기 시작한 것은 언제 때냐면 나중에 고려 시대 때요. 고려 시대 때 이제 고려 중국이 때 토지의 이제 농업 생산이 올라가고 비옥도가 올라지면서 이제 인두세보다는
토지에 집중적으로 해갖고 세금을 걷게 돼요. 예.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 토지를 거둘 때도 우리가 이제 이때 통일신라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신라를 기준으로 했지만, 결부제를 실시했다거든요. 예. 물론 고구려는 다르지만, 자, 이 결부제인데, 이때 결부제는 우리가 생각한 생산량의 의미가 아니에요. 생산량의 의미가 아니라, 요거는 절대 면적의 의미야. 그래서 토지 비옥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모든 토지가 거의 하향 평준화 됐어. 그래서 이제 예전처럼 이제 조선시대 그것처럼 결부제가 토지 비옥도 상하나 뭐 이렇게 구분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향 평준화 상태에서 비옥도보다는 절대 면적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해버린 거야. 네. 이런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정리해서 얘기하면 토지 비옥도나 농업생산이 떨어지기 때문에 집단 경쟁이 많이 했고, 그 다음에 토지보다는 성인 남자들이 걷는 인두세, 인세가 주였다. 그리고 그 다음에 토지의 세금을 부과할 때도 생산량보다는 절대 면적이 이제 부과했는데, 이것도 토지 비옥도가 평준화, 하향 평준화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몇 년도에 나왔냐면, 요 내용이 20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20년 기출문제. 그때 이제 목감 관련된 문제 있죠? 그 목감 관련된 문제 나올 때요 문제가 같이 나왔어요. 요 관련된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 한국사 통론 많이 이제 갔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최근에도 많이 나와요. 은근히 뭐 간산성 전투 뭐 운동 교과서에도 있지만 은근히 기본적인 내용은 다 들어가 있어. 그리고 요번에 유황소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역할 이런 것도 다그 뭐냐면 한국 통론에 있거든요. 한국통론 무시하시면 안 돼요. 예. 그 쓸데없는 그 미래를 여는 뭐 한국사인가 뭐 쓸데없는 그런 책들 있는 것보다는 한국통론 읽는 게 나아. 난그 책을 왜 읽고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 물론 읽으면 도움이 되겠지. 어떤 방식이든. 그리고, 근데, 이책 내용이 너무 많고, 그거 어떻게 다 읽어? 그 인고 공부하면서 그 책만 보고 파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예. 고대사 부분이 부족하면 한국사나 교과서에서 그냥 보세요. 그 정도만 봐도 웬만한 그 나온 문제들 80%에서 90%다 맞죠. 그러면 그 외의 문제들은 어떻게 맞추냐? 그건 그냥 떨어지면 되죠. 그거 안 맞추면 되죠. 뭐 걱정이야. 네. 그리고 그 어려운 책들 본다고 해서 그걸 맞추겠어요? 뭐 절대 못 맞춰요. 그 문제는 그냥 논문에서 그냥 내고 그 사람의 주관적 견해에 의해서 내는 문제는 절대 못 맞춰요. 그거는 그냥 틀리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한국사 통론이나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만 완벽히 소화해도 고대사나 뭐 이런 문제들은 80, 90% 맞아떨어져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예. 고대사는 너무 사료가 적고 다양한 관점들이 많기 때문에 파면 파는 한도 끝도 없어요, 이거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얘기하고 싶지만 너무 고대사만 치중하면 시간이 많이 지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통론과 교과서 수준으로만 그냥 공부를 해두셔도 충분히 이 고대사 2점 많이 나도 그 많이 나도 4점 충분히 이제 획득할 수 있어요. 예, 그만 읽어볼게요. 자, 정부는 이들에게 조세, 공구, 요역을 부과했는데 세로서 사람들의 기준으로 포, 오필, 곡, 오석을 징수했고 조는 호를 등으로 3등분을 했는데 세는 이제 인두세를 얘기하고요. 여기에서는 의미는 인두세. 그 다음에 호는 이제 뭐냐면 이거는 재산이나 토지에 따라 구분하는 거죠. 예, 이렇게 구분하고 그때 이제 인두세가 호조에 비해서 상당히 뭐냐면 월등히 무거웠다. 그러니까 인두세 비중이 높았다라는 거죠.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이거 예전에 인두세 관련된 내용 시험 문제 나왔어요.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 고대사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뭐 관련된 요역 동원된 관련된 내용은 각자 읽어보시고, 다만 이제 그 강개토 대왕 비문에 보면 수묘인 제도가 있어요. 수묘인 연호 제도가 있는데 수묘인은 무덤을 지키는 그 내용이에요. 무덤을 지키는 사람들이 비문이고, 연호라는 것은 이제 자연호를 의미하죠. 무덤을 지키는 자연호를 편성해서 노동력을 제공했다. 이거 예전에 얘기를 했죠. 자, 그래서 요거 정도만 뭐 강개토 대왕 관련돼서 비문과 관련돼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들 농민은 토지를 잃고 몰락한 자가 생기기도 했는데, 3년에 한 번씩 세를 내고, 그것도 10년, 10명이 앞에서 세포 한 피를 납부하는 것 같다는 유인이 바로 일반 농민이다. 가난한 고용 농민을 짐작한다.
유인에 대한 견해는 가난한 농민이라는 견해도 있고요. 뭐 말갈족처럼 이민족이라는 견해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또 놀고 먹는 자, 백수도라는 견해도 있고 여러 가지 선이 있어. 그 유인과 관련돼 갖고 예전에 21년도 기출문제 예문에 나왔죠. 기출문제 예문에. 그다음에 춘궁기 때 곡식을 빌려줬다가 추수기 때 거둬진 진대법, 예. 한국 제도가 이때 이제 이런 빈민에 의한 시책이었으면 알수 있다. 예, 한국 제도 여기에 이제 을파소가 이제 실시했다고 했죠. 예. 자, 백제 사회를 보죠. 백제는 왕족인 그 부여시와 함께 요 부여시에서 이제 볼수 있듯이 이 어디서 나왔다는 걸알수 있어요. 부여에서 나왔다는 걸알수 있죠. 부여. 그래갖고 보통 이제 중국 기록에서는 보통 중국애들이 외자를 쓰잖아요. 한 글자 그 성을 썼기 때문에 부자를 보고 여라고 해. 여씨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창 이런 식으로 부르죠. 예. 여씨라고 불려요. 중국 기록에서는. 그다음 사시, 연시, 협시, 그다음에 해시, 진시, 국시, 목시, 박시, 백시.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8대성이라고 해. 8대성. 자, 요걸 8대 대성 8족이라고 하죠. 8대성인데 한성 시대부터 있었던 이제 성은 연시와 그다음 사시와 연시죠. 연시. 아, 말잘못했네. 제 해시와 진시죠. 예, 제가 말 잘못했어요. 예. 해시와 진시가 한성 시대부터 있었던 그 왕비족들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 애들은 웅진 사비 시대로 천도하는 과정에서 이 왕비족들 견제에 의해서 새로 기용된 신흥 그 세력들이야. 예. 자, 그럼 보면 이 가운데 처음 한성 시대 북방으로부터 유민 계통인 진시와 해시가 왕비족이 되어 부요시와 함께 정치의 중심세력을 이루다가 남천한 뒤에 토착세력인 나머지 성씨들이 되는데 이들 귀족들은 왕족과 연합하여 귀족 정치를 하였다. 자, 그래서 이제 백제 귀족 정치의 모습은 정사회에서 보인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사회에서 귀족들이 재상을 선출하는 그 제도가 있으면 알수 있다. 자, 이 재상은 상장평이라고 하죠. 보통 좌평 중에 제일 높은 상좌평인데 요 정상화 관련돼서 이제 합의 제도와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에 나왔어요. 기출에. 자, 그다음에 좀 읽어보면 백제는 삼국 가운데 가장 먼저 정치 조직으로 정비됐는데 그것은 백제의 지배 집단이 그 이유가 나오죠. 그 처음에 백제의 지배 집단이 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북쪽으로 내려와 토착적 기반이 미약했기 때문에 강력한 지배 정치 조직의 구성이 필요했고 또 백제가 이제 바다를 통해서 중국과 교역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중국과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일찍부터 중국의 발달된 정치 조직을 수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삼국 가운데 백제가 왜 먼저 정치 조직을 정비했냐? 그 이유를 쓰자면 요거 쓰시는 게 좋겠죠.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고희왕 때 이건 삼국사기 기록이에요. 예, 삼국사기 기록에 따르면 그 육좌평 16간 등이 제도가 그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육좌평 16간 등 제도는 학계에서는 고희왕 때가 사비 시대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그냥 이때 뭐냐면 간등제가 정비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간등제 정비의 시작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또 계속 보면 자, 간등제도는 그 명칭이 한식으로 돼 있고 한식 중국식이 돼 있다는 거죠. 되어 있어 잡무 조직적인 점을 엿보인다. 자, 16간풍의 뭐냐 좌평. 그다음에 이게 여기 뭐냐면 솔계열, 덕계열, 무명계열. 이렇게 이제 세 단계로 구분돼 있고 그거에 따라서 뭐냐면 공복제도를 실시했어요. 좌색, 비색, 천색 같은. 자, 이러한 간풍은 삼구분과 간풍의 삼구분과 그랬던 복색의 차이는 백제의 수도 신분에 따라서 간등의 차이가 차별이 있었다는 걸알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신분에 의해서 간등의 차별이 있었다. 이거는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 뭐냐면 신라도 그게 있어요. 특히 신라 같은 경우에 골품제가 연결돼 있죠. 이건 이제 자세히 알수 있는 게 이제 신라가 유독 기록이 많아서 그 사실을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간등 올라가려면 그 뭐냐 특정한 그 뭐냐면 계급에 따라서 진골 육두품 뭐그 따라서 또 올라갈 수 있는 간등이 상한선이 결정돼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은 백제와 고구려도 있는데
백제 고구려는 자세한 사항은 알수 없는 게 기록이 없었어요. 지금 자 이들 여덟 신분의 관리들이 하나의 강등 조직 안에 편입되어 있는 것은 중앙 집권적 체제의 정립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중앙 정치 기구에선 육자평이 기본화한다. 육자평은 이제 아마 그 중국의 육부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렇게 붙였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백제는 이미 한성 시대부터 내신, 내두, 내법, 위상, 조정, 그다음 법관 이런 이제 그 여러 가지 여섯 분서가 존재했으며 공부를 부담했고 제일 간품인 자평이 그 장관이 됐다. 그러나 후기에는 점차 국무가 복잡해져 육자평 외에도 내간 12부, 외간 10부, 그래서 22부가 진치돼 있죠. 그래서 육자평은 중국의 육전제도가 아니더라도 그걸 모방한 걸 보이며, 그다음에 22부 명칭도 주례에 따라서 이제 받은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백제 중앙관제는 중국 제도에 큰 영향을 받았으면 알수 있다 이렇게 있고요. 자, 백제도 이제 지방제도를 볼게요. 처음에는 이제 백제 지방제도는 담노제를 중심으로 했어요. 담노제. 이 담노제는 한성시대부터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삼한시대 때 구급이라고 있었죠. 이 구급은 그 지역의 중심대 읍낙 국가를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백제의 구급을 이제 점령하고 나서 이게 담노를 설치해요. 그리고 나머지 지역을 이제 통치하는 방식이야. 그러니까 일종의 거점 지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이 담노제를 정비한 사람이 누구냐면 나중에 무령왕이죠. 자, 무령왕은 이제 이걸 이제 정비해서 22담노를 만들어요. 22담노를 만들어서 여기 그 왕족들을 파견하죠. 예전처럼 거점 지배가 아니라 요걸 중심으로 했고 주변 지역을 장악하는 직접 지배로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같은 담노라지만 실제로 이제 뭐냐면 좀 바뀌게 되는 담노죠. 예. 자,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미숙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좀더 정비된 것이 중국의 군현제도를 받아들인 거야. 그래갖고 그 중국의 군현제도를 받아들여서 정비를 해요. 물론 이제 명칭은 좀 달라요. 오방제도 뭐 이런 식으로 명칭은 다르지만 일단 군현제도를 정비를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백제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백제도 지방제도 정비에 전국을 중앙집권적 지배체제 안에 편입시켰다. 백제 초기 한성시대에는 전국 22단도를 두어서 국왕의 자제 및 왕족을 보내 다스리게 한 미숙한 제도였으나 요거 기록이 잘못됐죠. 한성시대 때는 담노제를 두긴 했지만 22담노를 설치한 것은 이거는 무령왕 때예요. 이거는 좀 잘못된 거예요. 무령왕 때 설치된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삼해시대에 들어가서 이게 정비가 돼. 그래서 왕병은 아이고. 왕경은 동, 남, 중, 서, 북 이렇게 5부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것은 고구려 5부와 가 본래 부족제에 성립됐다 후에 행정구역 변제된 것과 달리 처음부터 방위칭으로 나오게 된게 5부다. 예. 그리고 이제 각 부에서 500명의 이제 군대를 두고 부안에는 5왕을 설치하죠. 그래서 25왕을 두어서 이제 수도를 이제 나눴고요. 지방에는 전국 5방으로 나눠요. 그래서 5부 5방제를 이제 설치했는데 이건 삼위시대 이후에요. 그래서 각 방마다 방석을 두어 다스렸다. 그래서 방석이라는 건 주요 이제 요충지의 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전국에 중방, 동방, 남방, 서방, 북방 이렇게 구분하고 방석의 그총 지휘자를 달솔로 임명해요. 예. 그래갖고 그 병력들은 대개 700명에서 1200명 정도 그런 병력들이었다. 자, 방 안에는 군을 두고 큰 방에는 식군, 작은 방에는 67군이 두고, 그 다음에 각 군의 덕솔로 임명된 군장 3인을 뒀다. 예. 자, 그래서 전국에 이제 그 백제는 전국에 37군 200성을 있었다 하니, 그군 안에 성이라는 하부 구조가 있었다. 이, 아까 얘기했지만 이 성이라는 건 삼국시대 때 제일 하부 구조의 말단 기구였어요. 여기에서 이제 행정이나 군사적인 어떤 실무, 역할 다 하죠. 군사 실무 역할을.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왕경과 지방 군사 조직이 행정 조직이 같이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그 백제의 지방 제도를 좀 제가 나중에 이제 그 보충제 좀 정리를 했거든요. 예, 정리를 했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백제 시대 보면 한성 시대, 이제 웅진 시대, 사비 시대. 요게 세 시기 나누죠. 자, 웅진 한성 시대 때는 아직까지 족적인 어떤 그 체제가 행정적인 성격보다 더 강했어요. 예. 게다가 웅진 시대다 그러면 이제 족적인 성격보다 행정 성격이 강했는데, 게다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사비 시대 때 가서 이제 행정조직이 정비돼. 요거는 이제 그냥 하나의 명칭에 불과했고, 그래서 오부 오왕 제도가 정비되죠.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사비 시대 때. 그리고 박리지도 운영하죠. 예. 그래서 종전에 종적인 성격을 완전 행정적인 성격으로 개편이 된게 오부 오왕제도야. 예. 자, 그리고 지방제도는 한성 시대나 홍지 시대 담노제 실시했다. 그래서 그렇지만 무령왕 때 22단노제도 이제 체제 완비되고 요게 왕자나 자제들을 이제 자기 그 친척들을 갖다 보내죠. 그리고 이제 동시에 제우왕제도를 실시해. 그 제우왕을 임명해서 일종의 백제 중앙에 있는 백제왕이 중국처럼 황제 역할을 하고 그 밑에 제우왕들 임명을 하는 방식이에요. 예. 이 제도는 예전부터 실시했던 제도예요. 예. 자, 근데 이 22단노는 이제 보여주는 사료가 있어요. 요 사료는 양직공도라는 사료예요. 양직공도. 그 앞에서 이제 양직공도 얘기했죠. 양직공도에 22단노제도 관련된 내용이 서술돼 있으니까 좀 그것도 같이 알려주고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그 사비 시대 들어가면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은 이제 그 22단노제가 해체되고 중국의 군현제도를 수입을 해야 그 군현제도에 맞게 이제 뭐냐면 개편하죠. 물론 이제 완전한 이제 뭐냐면 똑같이 개편한 건 아니지만 그걸 적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지방도 이제 오방, 군, 성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눈다. 오방, 군, 성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방에는 장관이 방령을 두고요. 치소, 거기에 방령이 있는 장소를 방성이라고 하고, 중요 요충지죠. 군은 군사적 측면에서 방령의 관할을 받고, 장은 이제 군장 관할을 받고, 이제 장은 군장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부단위로 성을 두죠. 성. 그래서 이제 형과 비슷한 거예요. 중국에 보면. 그래서 이제 성주 도사가 이제 통치를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오방 오왕제도, 박리제를 통해서 이제 중앙 정부를 조직을 정비하고 지방제도는 오방 오군 성 이렇게 해서 저기 제도를 정비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다시 통로 넘어가서요. 자, 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백제사회 지배층은 왕족인 부요시와 팔성의 귀족들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이 연합해서 백제 정치를 주도했다. 처음 백제 지배층은 왕족을 비롯해 북쪽에 대한 유이민을 중심으로 되었으나 점차 토착 세력들의 침략이 요구되어 웅진 지방의 연씨, 백씨, 사씨 등이 등용되기 시작했고, 요거는 이제 어느 왕 때라고 했죠? 동성왕 때죠. 자, 그리고 이렇다. 백제에선 귀족들의 합의 제도가 있었으면 선거에 의해서 재상을 좀 뽑는 정삼 이야기를 통해서 알수 있다. 또한 16방품이 평균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3개 계열로 구성된 각기 복색을 달리했다는 사실도 귀족들 사이에도 신분적 구별이 있었으면 나타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좀 넘어가서 신라로 넘어갈게요. 신라. 자, 신라도 전형적인 이제 신분 사회고 그 신분에 맞춰서 간등제를 운영했어요. 이거는 뭐 상국하고 이제 고구려 백제도 똑같은 거고 그 내용을 보면요. 자, 신라는 김씨 왕족이 왕위를 세습하고 왕권이 강화했으나 이 밖에 전왕조인 자 중고시대 때 왕비족인 박씨족이 최고의 귀족으로 존재했고 고구려의 고추구하와 비슷한 갈문왕 제도가 있었어요. 갈문왕. 갈문왕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 이거는. 그래서 왕이 대싸움을 이제 갈문왕에서 한다는 거. 뭐 그런 설도 있고 그 다음에 왕의 고위 친척들에게 그 갈망을 임명했다는 설도 있고 등등 있는데 아직까지 잘 정확히 발명 그 뭐냐 밝혀지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이 갈문왕 제도는 이제 중대에 들어가면 없어지죠. 왕권이 강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왕과 귀족 등 성골 진골 등 소위 골프의 폐쇄적인 신분제도 운영하고 있죠. 성골 진골 같은 폐쇄적인 제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성골 진골 그 다음에 육두품 이런 그 같은 골품제가 이제 등장하는데, 자,
일단은 이 성골과 진골이 어떻게 나눠졌는지에 대해서는 학계 견해가 많아. 육두품도 이제 뭐 학계 견해가 많아지고 뭐 오두품, 사두품 이렇게 있는데, 일단은 뭐 이건 다할 필요 없고, 우리가 그냥 통상 교과서에서만 얘기하는 이제 그 관점만 좀 보고 넘어가죠. 여러 가지 견해 중에 네, 한 가지 견해인데, 자 보통 이제 교과서에는 이제 어떻게 돼 있냐 보면, 잠깐만요. 이 진골과 성골의 차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의 관점이에요. 예. 여기 이제 진흥왕이 이제 있잖아요. 진흥왕. 진흥에는 그두 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진지왕. 이게 이제 태자 시대 때는 사준이라고 하죠. 사준, 금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동률 이렇게 이제 있는데, 자 원래는 이제 그 동률이 태자였어요. 이 사람이 첫째 아들이에요. 이게 둘째 아들이 아니라 첫째 아들인데, 이 사람이 죽었어. 네, 어릴 때 태자로 임명했다가 죽었고, 그래서 이제 둘째 아들이었던 사준에게 이제 왕위가 넘어가요. 이 사람이 진지왕이야. 이 사람이. 근데 기록에 보면 이 사람이 음행하고 나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쫓겨났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나서 이 왕권이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동률계로 넘어가요. 동률계로. 그래서 이제 왕위가 됐던 사람이 진평왕이야. 진평왕. 자, 근데 진평왕 입장일 때는 종전의 왕권이 이제 일단 지긴 했지만 아직 진지왕이 이제 뭐냐면 계열의 사람들이 남아 있고 자기는 좀 약간 정통성이 좀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이제 얘기하냐면 이 동률 계통을 이제 강화시켜 성역화시키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강그 뭐냐면 여기가 진정한 왕권이다. 진정한 그 뼈대다. 뼈다라고 성골이라고 하고. 나머지 이제 왕족들을 진골이라고 해서 차별화시켰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 이쪽 계열의 이제 뭐냐 사륜계통은 진골이 되는 거고 이쪽은 성골이 된다는 거죠. 진정한 그 뭐냐 왕족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골로 부르는 거야. 그러면 성골만이 왕이 될수 있다는 걸 이제 뭐냐면 공식화시키고. 근데 문제는 진평왕의 아들이 없었어. 아들이. 그래갖고 아들이 없어갖고. 결국엔 딸이 즉위하죠. 이게 성덕여왕이에요. 성덕여왕. 그런데 이제 문제는 성덕여왕이 이제 결혼했냐 안 했냐 여기서 소리 있는데 결혼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성덕여왕에도 뭔가 자식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기록에는 안 남아 있죠. 다만 이제 그 신라시대 때는 대개 이제 핏줄이 부계혈통으로 넘어가지 외계혈통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덕여왕의 그 남편이 입종 갈문왕이라고 이제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남편에 낳은 사위의 아들들한테는 왕위는 넘어가지 못해. 왜냐면 이건 모계 쪽이잖아. 그래갖고 층계 쪽을 찾다 보니까 국반 사촌 그 동생이 국반이 보이고 국반의 그 동생 그 딸이었던 진덕여왕인 거야. 그 진덕여왕이 뭐냐 왕위에 들죠. 근데 이 진덕여왕 또다 이제 계열이 끊어지죠. 외계 쪽이니까. 그래서 이제 선덕여왕과 진덕여왕이 되니까 이제 그거 나서 왕통이 끊어지니까 무효왕이 이제 뭐냐 쫓겨난 진지왕의 손자였던 무효왕이 왕위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진골로 넘어갔다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근데 하나의 설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알아두세요. 그 결론은 그다음 동률계가 사륜계를 뭔가 차별화시켜서 자신을 성골이라고 하고 그다음 그쪽을 진골이라고 했다 뭐 이런 그 뭐냐면 내용인데 이건 하나의 설이니까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넘어가 한국통론을 좀 볼게요. 자, 이거 한국성능을 읽기 전에 제가 두 번째 인증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인증번호는 63이에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63. 63. 자, 읽어보죠. 자, 신라의 간등제도는 6세기 초 법부왕 때 17간등으로 완성됐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간등제도 완성됐다는 것. 동시에 뭐도 이제 완비됐냐면, 그 골품제도 이때 같이 완비됐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근데 이 간등제도 명칭에 찬사지가 있어. 이거는 예전에 족장들에게 붙였던 명칭이죠. 찬사지. 예.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뿌셈에서는 좀 어렵게 뭐라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뿌셈에서는 잠깐만요. 뿌셈에서는 여기를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간등간제라고요. 뿌셈의 명칭이에요. 그래서 간등계정이 간만 올릴 수 있는 자리라는 뜻이야. 네. 그래서 이제 있고 나머지는 비간등간제라고 하죠.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건 족장 명칭은 고대 국가의 이러한 하나의 간등체계로 편제됐음을 알수 있다. 자, 또 신라의 십실 간등은 이론적인 간등 조직이지만 그 백제와 좀 다르죠. 백제는 세개 간등으로 나눠져 있죠. 자, 그것이 평면적 구성이나 그 안에 몇개또 핵선이 있어서 신분제도 연관돼서 있어 보인다. 그래서 신라의 간등제도는 골품제도 관련돼 있어 보인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중앙간직하고 지방간직, 골품제도하고 이제 올라가서 서 있어요. 그러니까 골품에 따라서 올라가는 상향성이 달라져요. 예. 여기인데 요건 좀 약간 복잡하게 돼 있는데, 요걸 좀 약간 쉽게 이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인데 좀 볼게요. 이게 사회사에서 집어넣어요. 여기 있네. 자, 신라의 간등 조직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진고는 일단은 어디까지? 제일 올라갈 수 있는 간직 이별천이거든. 이별천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이별천까지. 그러다가 있고 이마는 아무 그다 뭐냐 이별천에 올라갔다는 게 아니라 능력이 없으면 그 밑에 소나 조의도 할수 있는 거죠. 예. 하여튼 여기까지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자, 육등품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어디까지만 올라가? 아창까지 못 올라가요. 아창. 그다음 오두품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대나무까지 못 올라가. 그다음에 사두품은 대사까지만 못 올라가죠. 그리고 이제 요 간등에 따라서 자색, 비색, 청색, 황색 이렇게 이제 구분이 돼요. 근데 여기에서 간등이라고 돼 있죠. 간품이라고 하지 않고. 그래서 한국사 통문에서는 이게 계속 간품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원민이면서 간품이 아니라 간등이에요. 간품은 조선이나 고려시대 때그 얘기하는 거고 간등이라고 해요. 고대시대 때는 정확한 명칭은. 그래서 간품은 그 간품 안에 그 관련된 간직이 있어요. 그래서 간품하고 간직이 일치돼요. 그러니까 어떤 간품에 올라가면 그 어떤 특정한 간직이 있어. 예, 그게 딱 맞는데 간등은 그게 아니라 그 간품 간등은 간직을 이제 뭐냐면 그 들어갈 수 있는 범위를 설정해 준 거야. 범위를. 예, 이게 좀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일간등이면 이별천 간직이면 모든 간그 간직에 다 침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2차는 또 올라갈 수 있는 간직이 또 이제 상위 간직을 제외하고 모든 걸 침입할 수 있고, 그러니까 범위를 이제 정해줄 수 있는 부분이 간등이다. 그래서 간등하고 그 간직이 꼭 일치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고려나 조선시대는 간품과 간직을 일치시키고 약간 일치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또 다른 장치를 도와주고 하죠. 이건 좀 행수제 같은 것을 둬서 좀 이걸 조절하죠. 예. 이런 거 차이가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러면 육두품 같은 사람들은 좀 불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불만이야? 자기가 능력이 있는데 올라가지 못하면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중위제를 설정하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능력 있는 육두품은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대하창하고 어차피 아창은 같은 예전에 간등이니까 이걸 제외하고 파진천에 해당하는 그 간등을 중하천을 두고 그다음에 잡천은 삼중 아천을 두고 그 다음에 2차는 사중 아찬을 돼요. 그래서 간등은 아찬이지만 대우는 2차급으로 해주는 거야. 이게 중위제예요. 예. 그 다음 오두품도 똑같이 이 오두품도 이제 남하죠. 대남하나 남하나 뭐냐면 여기는 똑같은 거니까 요거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2차까지 쭉 해줘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구중 남하가 되죠. 근데 이제 이거는 그 오두품의 중위제를 둔 거는 육두품이 없을 때둔 거고, 육두품은 내문왕 이후에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법흥왕 이후죠. 예, 육두품 법흥 이후부터 생기면서, 요게 이제 뭐냐면, 그 중위가, 오두품에 적용된 중위가 육두품으로 바뀌게 돼. 육두품에 이제 중위가 이제 설정되고, 오두품 중위제는 없어지게 되죠. 육두품은 원래 두품 내에서 좀 똑똑하고, 진고의 어떤 그 성장 과정에서 도와줬던 그런 두품 세력들을 뽑아가지고, 따로 육두품을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두품 처음부터 있었던 제도는 아니고 학자들이 이제 보기에는
버프망 이후부터 이제 형성된 제도라고 보고 있어요. 이 제도는 육두품 그 신분 제도는 자,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이제 두품하고 그 간등제를 일치시키려고 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아까쯤에 했던 것들이 이제 그 내용인데 진고 1가 진고는 제1간 등인 이벌천까지 승진할 수 있지만 육두품 6인 아창까지 오두품 12인 대나마까지 그다음 사두품은 12인 대사까지 올라가지 못하고 제한돼 있었다. 그래서 이때 육두품은 아천에서 더 이상 승진할 수 없기 때문에 사중아천까지 중위가 이제 마련됐고요. 오두품의 경우엔 대나마에서 구륙나마까지 설치되어 신분에 따라 제한된 간등을 넘지 않도록 승진을 계속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했다. 즉, 신라사에서는 그 골품에 대한 제한을 중위제로 보완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중위제. 자, 그래서 중위제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선이 있지만 일단은 첫 번째 선은 이 두품 세력들이 간등 지출의 제한을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중위제를 줬다는 거야. 이 중위제 설 중에 하나가 자, 두품 세력들이 간등 진출에 불만을 품을 거 아니에요? 제안의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중위제를 뒀다.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보통 우리가 통상적인 견해예요. 통설이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뿌셈이 이제 뭐 뿌셈에 있는 내용인데, 제가 뿌셈에 있는 그 고대사나 상고사를 좀 신뢰하지 못해요. 이건 여러분도 다 아실 거예요. 거기 개인 견해가 너무 많이 적혀서. 그냥 사료지로서밖에 이용이 안 되는데 거기에는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까 이제 비관칭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그 뭐냐 부족장이 아닌 그런 세력들이 뭘 주기 위해서 강군간등을 주기 위해서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요거는 그냥 참고서만 알아두시고 요것만 이제 좀 알아두세요. 두품 세력들이 간등의 진출에 제한을 그 제안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니까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했다라는 게 이제 일종의 통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좀 볼게요. 또 이제 신라 중앙 정치에 대해서 이제 고대 국가가 이제 발전돼서 점차 이제 정비됐는데 기록에 의하면 버프망 3년에 병부가 설치됐다고 해요. 병부가. 이게 최초의 간서야. 간청이죠. 예전에는 특정한 간청에서 이제 뭐냐면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각 부족마다 그 일을 담당했어요. 어떤 부족들은 뭐 군사적인 인물, 어떤 부족들은 뭐그 관련된 교통이라든지 건축 뭐 이런 것들 등등 이렇게 어떤 분은 재정 이렇게 각 군서마 그각 부족마다 그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전문성이 떨어지죠. 전문성이. 그러니까 좀 전문적인 조직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관료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 전문적인 간서서 처음 둔게 병부예요. 병부.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 삼국 시대니까 전쟁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병부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죠. 군사 일들. 그래서 병부를 먼저 둔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점점 완전 전문 간서들 만들죠. 14부까지 확대되고요. 자, 병부가 설치되었으니 이것은 신라 초기에 이별찬, 제일 높은 그 간직이죠. 이별찬이 정막 군사를 나눠 간장한 데서 알수 있듯이 군사 기능이 중요성에서 나온 거다. 그다음 버프망 때는 국사를 총괄한 상대 등을 이제 설치했고, 그래서 이제 이런 행정적 기능보다는 진골귀족 출신의 대신인 대등의 대표자로서 귀족회의에 중재하고 귀족세를 대변한 성격이 강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점차 정부를 담당한 중앙간부가 설치되어 감에 따라 중앙권이 강화되고, 여기에서 귀족세의 대표적인 상대 등과 전제적인 국왕권의 조화가 이루어지게 됐다. 자,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여러 간서들이 이제 점점 분화돼 나가요. 그래서 정부의 중심 기관은 이제 품주가 설치되고요. 그 공무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여러 간부가 이제 분화 중진인데 진평왕 때는 위하부가 예, 임사를 담당하죠. 인사를 담당하는 위하부. 그다음에 조부와 예부가 설치됐고 651년에는 진덕왕 때 기존의 품주가 다시 국가 기밀 사무를 맡은 집사부와 재정을 감은 창부로 분화돼 나갔다. 그래서 이 집사부는 신라 중대 때 국왕국 때 중추 기관이 되고 그 장관이었던 중시가 왕권의 방패적인 지위에 놓임에 따라서 이런 중앙관처의 정리는 왕권 강화와 연결돼 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부서들의 이제 뭐냐면 이제 역할에 대해서는
그 뒤에 통해신이라는 간직 제도에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보고요. 자, 보통의 지방제도는 먼저 왕경의 육부를 평성했는데, 왕경의 육부. 원래 이 육부는 어떤 이제 정치조직적인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러다가 행정조직으로 개편돼. 이게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죠. 부족조정 통해서 행정조직으로 개편된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6대 부족조정은 뭐 정치 집단적 성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예전에 기출 문제에 나왔던 거죠. 원래는 그 정치 집단, 부족적 성격에 가지고 있는 것이 행정적 성격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걸 볼수 있는 게 보면, 대개 보면 이제 그 어떤 그 신라의 비문들 보면, 그 사람 인명 앞에 항상 부가 딸려져 있어. 막 탁부 누구누구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진화왕 순수비는 중고 기록에서 인명 앞에 반드시 그 사람의 소속 분명을 정으로 봐서, 그때까지 아직 종래 족제적인 정통이 남아있음을 알수 있다. 예. 근데 이것도 이제 요즘에 학계에서 이제 부정을 하고 있죠. 족제적 정통이 아니라, 요거는 현안적인 의미잖아요. 현안적 아니라, 여기는 정치 집단으로서 부가 요즘에 강조되고 있어요. 이거는 학계 통설이 그래요. 자, 그래서 이들 육부의 왕경민들은 17관 등의 경인을 가지고 외인을 갖는 춘추 등 지방 유력자와 구별됐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신라의 간등제도는 국인이었던, 이 국인은 골품제의 대상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경인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국인이 아닌 이제 뭐냐면 노인이야, 노인. 이 사람들은 골품제 대상이 아니야. 왜 지배층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민이기 때문에 이들은 외의를 가지고 있었다. 예.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경의와 외의가 이제 뭐냐면 통합이 되죠. 이 간등제도가. 예. 자, 그 다음에 전국에서 소견과 함께 그 주군 촌 같은 제도가 실시했는데, 514년에 그 아시촌에 소경을 설치한 데 이어서 진흥왕 때 이제 국원충, 지금의 충주죠. 그 다음에 성동왕 때 하스다주, 이것들 하스다주 같은 것들 소경을 설치했다. 그래서 그 장관을 사신이라고 했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일시대 때 오소경은 이미 예전에 이제 신라시대 소경제도를 확대 개편한 거야. 예. 이 소경은 왕경을 모방한 지방의 특수행정구역으로서 정치 문화적인 중심지가 있고요. 또 주도 설치했는데 이게 지중왕 때 설치한 거죠. 그래갖고 뭐 여러 주가 이제 설치됐다는 걸 이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는 이제 그 장관을 군주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주치, 그러니까 군주가 머무는 수도 위치 있죠. 지금 저 경기도 도청 같은데 이런 데는 필요에 따라서 뭐냐면 옮겨 다녔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 신라의 주가 아직 행정구역보다는 군사적 성격을 띠고 있으면 알수 있다. 그다음에 주 밑에는 군이 있고 당주가 파견되는데, 요 당주라는 명칭 자체도 군사 행정관이죠. 당이라는 건 부대거든요. 그래서 부대의 장이란 뜻이에요. 당주란 뜻이는. 그다음에 촌에는 도사가 파견됐다. 그래서 이들은 군총, 선. 총은 성이죠. 이것도 이제 뭐냐면 군사적 성격이 강한 행정구역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행정구역을 통해서 신라는 그 자기가 지배하는 어떤 곳의 노동력이나 물자나 이런 것들을 뭐냐, 한 곳에 집결시켜갖고 전쟁 이용하거나, 성을 샀거나, 그래서 축성을 하거나, 그런 데 이용을 했죠. 이것은 이제 볼수 있는 것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뭐다, 목간이죠, 목간. 예, 목간. 그래서 이 목간과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삼국의 중앙 집권 과정 관련된 내용들, 요거를 이제 교과서에서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 이제 사회사 이제 관련된 내용 보면, 자, 요거 보죠. 요게 이제 09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거든요. 예. 아, 09년 기출문제가 아니라 09년 개정 금성 교과서인데,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제 나왔어. 20년 기출문제. 목간 관련된 내용이. 이 목간 관련된 내용은 이미 이제 고대 사학사에서, 사학계에서 많이 이제 연구됐던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제 뭐냐면 발표도 많이 내고.
자, 이거 목간은 선상상성에서 이제 발견됐어. 선상상성이 압록강 그 하류에 있는 그 성인데, 이 선상상성은 이제 싸울 때 어떻게 싸웠냐는 거야. 이걸 보면 그때 많은 인력과 목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강으로 이렇게 다 운반을 시킨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인력들을 각의 이제 지방 행정조직을 통해서 모아갖고 이 선상상성을 이제 싸운 거죠. 그걸 이제 목간에다 다 기록을 했고. 자,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선상상성은 신라가 가야를 정복하고 쌓은 납분강가에 있는 성이다. 이곳에서 6세기 중반에 작성한 신라 목간이 230여 종이 발견되었는데, 이들 목간은 대부분의 세금을 바칠 때 짐에 부착한 꼬리표로서 어느 지역에 누가 세금을 얼마나 바쳤는지 기록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급별성 문신 2패1석이라는 목간인데, 이건 급별성에 사는 문신이라는 사람이 피암석을 바친다는 내용이야. 자, 그래서 선상상성의 목간에 나오는 급별, 고타, 부리성, 간문 등은 지명은 납동강 중상류의 유역에 위치한 곳으로 당시 행정구역상 상주에 해당하죠. 상주.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신라는 선상상성을 싸우면서 주로 납동강 수를 통해서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 물자나 이런 것들, 인력을 여기에다 이제 이동을 시켜갖고 여기에 동원됐다.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신라의 노동력 동원 체제를 좀알수 있고요. 이게 가능했던 게 뭘까요? 이것도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이게 가능했던 것은 재민 지배 체제예요. 재민 지배 체제. 아이고. 자, 재민 지배 체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확립됐기 때문에 6세기 들어가면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 등 삼국 간의 번에 싸움이 격렬해지면서 이제 총력전 양상을 보이게 돼요. 총력전은 물자나 인력을 다 동원해야 되거든요.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현제를 정비해서 곳곳에 있는 사람들 다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제 뭐 인력이나 물자들 이런 걸다 동원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거점 지배가 아니라 이제는 군현을 매개한 직접 지배, 재민 지배체가 강화돼요. 물론 이제 고려나 조선에 비하면 좀 약하지만 그것이 상대적으로 전시세보다는 더 강해지죠.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시험문에 나왔어. 이렇게 뭐냐면 이런 목간이 관련된 내용, 그 요역을 동원할 수 있는 배경이 뭐냐, 뭐 재민지배체제, 뭐 이런 것들이 답이 예전에 나왔고, 잠깐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이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삼국의 중앙행정기구와 지방제도 어떻게 운영했나, 요걸 좀 볼게요. 자, 삼국은 늘어나는 국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중앙행정기구를 정비했다. 신라는 6세기 초에 병부령을 이제 처음으로 설치한 이래 단계적으로 설치해 7세기 중반까지 당의 육천 조직을 준하는 체계를 갖췄고요. 백제는 6세기 때 22부자를 이제 갖췄는데, 궁시에 속한 내간 12부와 일반 간선인 외간 10부를 구성했다. 고구려는 중앙행정기구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삼국은 확대된 영역과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지방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했고, 고구려는 대성, 제성, 성, 그다음 백제는 방군성, 그다음에 신라는 주군성인데, 자, 여기에서 공통점은 성제도를 두죠. 매일 하부당의 성이죠. 그래서 3단계 지방제도를 정비했다. 이렇게 갖추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운데 중간 행정 단위 이상은 군사 거점 성격이 강했고, 여기에서 파견된 이제 장관은 고구려 육살, 천려군지, 청령군지, 그 다음에 백제 방령과 군장, 그 다음에 신라의 군주, 당주, 지방관도 군사 지휘관을 겸했다.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지방행정에 관한 실무는 주로 하급 단위인 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개정교과서, 금성교과서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읽어봤고요. 자, 한국사 통론 내용 들어가서 이제 밑에 있는 내용인데, 신라 군사조직과 관련된 내용이야. 골품제도하고. 자, 요거는 좀 이따가 좀 쉬었다가 하죠. 요 부분은.